오늘은 일주일을 마무리하는 금요일장입니다. 참 기분 좋게 마무리하면 좋겠는데 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 현재 하락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외국인들의 좀 수급이 분화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자금도 좀 빠져나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빅 이벤트들, FOMC 의사록과 엔비디아 실적을 이제서야 드디어 좀 소화하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하락하는 종목들도 많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요일 시장 안에서 그래도 상승하는 섹터, 오늘도 음식료 업종이 움직여주고 있는데 그 안에서 김 관련주들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어떠한 흐름인지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뭐 오늘 올라가는 뭐 종목도 있지만요. 실질적으로는 오늘 전반적으로 좀 내리고 있는 장입니다. 그렇다면은 간밤 시장의 분위기부터 오늘 한국 증시의 분위기까지 전체적으로 먼저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간밤 뉴욕 증시 보시다시피 모두 다 하락세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무려 1.5% 이상 내리면서 39,000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3대 지수 가운데서 또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인 건데 그 의미는 즉슨 아주 탄탄한 기업들, 우량주 중심으로 큰 폭의 급락이 나왔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P 500도 무려 0.7% 하락세.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량주들, 블루칩들은 전반적으로 내렸는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39% 약보합 수준에 그쳤습니다. 최근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서도 하락폭이 어느 정도 조금 지지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3대 지수가 모두 내린 가운데 나홀로 올라간 기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간밤에 9% 이상 상승하면서 이제 드디어 정규장에서 $1,000 선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1,037 선에서 거래 마감했는데요. 다우존스 지수에 만약에 이 엔비디아가 편입되어 있었다면은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가 크게 올랐을 것이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위력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만약에 엔비디아가 다우에 편입이 되어 있었다면은 간밤에 9% 이상 올랐는데 이 종목 하나만으로 주가가 440포인트 이상 상승했을 것이다. 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종목당 $1 오르면은 전체 지수가 약 6.6포인트 이상 상승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이 아마 전체 지수에 크게 영향을 줬을 것이다 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엔비디아가 간밤에 오른 것은 물론 실적도 좋지만은 엔비디아가 만약에 주식 분할을 하게 되면은 다우존스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1,000 선을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10대 1로 분할을 하게 되면 $100 선까지 내려오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시스코 시스템즈 그리고 인텔을 대체할 것이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증시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엔비디아를 따라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SK하이닉스인데요. 5월 16일부터 5월 22일까지 외국인들은 3,591억 원을 코스피 안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전체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붙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데 그 가운데서도 현대차 같은 경우는 워낙 호실적을 나타내는 기업이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해가 됩니다만은 SK하이닉스가 사실 실적이 압도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왜 들어오고 있을까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엔비디아를 따라갑니다. SK하이닉스 쪽으로 계속해서 외국인들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 함께 만나보실까요? 투자자들은 이제 SK하이닉스 엔비디아를 걱정하지 않은 듯한 분위기를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분기별 매출액 추이인데요. 2024년 들어서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단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0% 이상 급증 흐름을 보였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무려 600%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EPS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25% 이상 증가 흐름을 보였는데 보시다시피 2025년이 돼야지 오더컷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주가가 갈 것이다 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말 그대로 계속해서 주문이 밀려들고 있는 상황이고 엔비디아 주가도 함께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데이터 센터 쪽의 매출이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엔비디아 하면은 게임 쪽의 이 흐름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게이밍에서 어느 정도 팔았느냐가 가장 중요했었는데 이제는 엔비디아에게 가장 중요하게 된 것은 바로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 쪽에 계속 매출을 발생시키려면은 SK하이닉스나 이와 같은 기업들로부터 결국에는 반도체를 받아야 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증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각각 2표인데요. 빨간 표가 이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는 2025년쯤이 되면은 전체 DRAM 중에 HBM 매출 비중이 이제 50%에 육박하게 됩니다. HBM은 하나를 팔더라도 더 수익이 많이 남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선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포인트이기도 한데 SK하이닉스 주가가 단순히 엔비디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엔비디아와의 끈끈한 이 고객 파트너십이 유지가 되게 된다면은 HBM 쪽에서 조금 더 큰 매출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약간의 노이즈가 있습니다. 로이터통신 측에서는 삼성전자의 이 퀄 테스트, 엔비디아에 납품하기 위한 퀄 테스트가 현재 좀 불발됐다라는 보도를 내놓았고 삼성전자는 즉각 반박 보도를 했습니다만은 현재 시장에서 3% 가까운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단언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주가를 보고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그래도 삼성전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025년이 되면은 약 30%가 HBM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현재 추정치 나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계속해서 엔비디아의 주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워낙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선 지지부진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 코스피가 1% 이상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강보합 수준까지 올려냈다가 현재 구간에서는 보합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실적이 얼마나 상승하느냐 그리고 그만큼 주가가 어떻게 따라갈 것이냐를 잘 보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신유정 앵커와 함께 오늘의 시그널 또 만나보시죠. 네, 이 실적을 힘에 업고 식품업계 최근에 힘이 좋았는데요. 오늘은 김인가 봅니다. 이 틱톡에서 김밥을 먹는 영상이 화제가 된 이후에 김밥이 좀 인기가 끌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우양이라는 기업이 만든 냉동김밥이 트레이더조에서 한 달도 안 돼서 250톤 분량이 완판됐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인기의 힘을 입어서 냉동김밥 수출 금액이 2023년 1월 기준으로 최근 500%가량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말 강력한 냉동김밥의 인기, 이 김밥에 대한 인기가 이 김에도 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냉동김밥의 인기가 늘어나고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김 가격 인상으로 연결이 된 건데요. 김이 지금 또 수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다음 상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뭐 과자나 이 라면이 수출의 역군이다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함께 나눴는데 김도 상당한 양의 수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출 증가폭 역시나 좀 유의미한 모습 인데요. 이렇게 지금 수출 시장 안에서 김이 또 새로운 효자 상품으로 등극을 하면서 이 검은 반도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뭐 확실히 이 한국 식품에 대한 건강 이미지도 더해졌고 그리고 맛과 품질, K푸드에 대한 인기까지 더해지면서 이 김밥 그리고 김의 수요가 확실히 늘어난 건데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자극한 건 김의 도매 가격입니다. 이 100장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달에 지난해 대비 80% 이상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김의 수요, 김밥 김의 인기가 김의 상승을 좀 김 가격의 상승을 자극했지만 이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요인이 김 가격 상승을 좀 자극했습니다. 우선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 아프리카, 중동뿐만 아니 122개국으로 김 수출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 이 김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나라 재고율이 평년 대비 3분의 2 수준으로 감소한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서 지금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 중국과 일본의 작황 부진까지 더해지면서 지금 공급이 더 부족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일본 측에서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김을 포함한 수산물들에 대한 구매 수요가 좀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가격을 좀 인상하는 데 더 자극을 한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김 관련 기업들 이 김값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우선 CJ제일제당에서 10%에서 30%가량의 김값 인상을 단행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뭐 흔히 알고 있는 김 브랜드죠. 광천김, 대천김, 성경식품에서도 일제 김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동원 F&B에서도 좀 고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결정이 됐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15%가량의 인상 김 가격을 올리겠다라는 결정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지난 4월 생산자 물가지수에서 이 수산물 관련된 섹터는 4%가량 하락세를 했는데 이렇게 김은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오늘 우리 기업에 좀 주목을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정말 CJ시푸드, 사조시푸드 그리고 풀무원이 눈에 띄는 하루였는데 CJ시푸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각 기준으로 20%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번 한 달에만 90%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조시푸드 역시나 50%가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김 가격 상승이 주가 상승을 견인을 했는데 올해 도매 가격이 10월까지는 상승세 유지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주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좀 체크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풀무원에서 해상김을 사용한 뭐 물건을 내놓았다, 제품을 내놓았다라고 합니다. 지금 해상김이 기후 변화에도 좀 대안이 될 수 있는 김 공급단에서 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풀무원의 방향까지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식품단 안에서도 계속해서 트렌드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또 다음 섹터는 어떻게 될지, 다음 트렌드는 어떻게 될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오늘도 2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마감 전략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